전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게 우리 삶에 우리가 마음에 두고 욕심을 가지는 뭔가 바라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바라고 지금도 우리가 이걸 추구하고 이걸 가지려고 하고 일하고 잠자고 먹고 살아가는 게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즐겁게 살아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이 헛되도다. 내가 속이시는 말이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지신 것이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러 동산과 가수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내가 이같이 왕성하여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같이 있습니다. 그 위에 내가 아멘. 저보고 당신 요새 마음이 어떠소?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당신 목회하면서 행복한가?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 마음 상태가 어떠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제가 가지는 늘 마음이 참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이 뭐 정말 누가 봐도 초라하잖아요. 적잖아요. 그런데도 주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반찬을 신경 쓰고 집에서 어려운 형편인데 다 우리는 여유가 있는 분이 없습니다. 어려운데도 우리 이정수 권사님, 노 권사님 반찬 해오시죠. 절기마다 우리 성권사님도 매일 챙기고 수원에 우리 김부수 권사님도 뭐 휴지다 뭐다 하여튼 필요한 것마다 신경을 쓰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시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즐겁게 지낼까 편하게 지낼까 또 맛있게 먹을까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곁에 있다는 것에도 고맙습니다. 또 우리 겨울에 난로비 때문에 매일 1,000원짜리 동전 또 때로는 몇만 원씩 해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새벽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추운 겨울에 내려와서 몸 좀 쬐고 가게 만드시는 우리 홍영호 집사님이랑 명노주 선생님이 계셔서 그러니까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 이런 분이 계시다 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이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목회를 잘하고 못하고 이게 아닙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헌신하면서
즐겁게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여러분 온갖 소리가 나고 싸우기도 하고 뭐. 근데 그런 큰 잡음 없이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저께는 또 전도지 이거 붙이는 우리 덜무새 교회가 옛날에 처음 와서 막 전도하려고 전도지를 만드는데 그 스티커가 많이 남았다고 우리 정재수 선생님 어려우신데도 300장을 주문해가지고 물휴지, 물티슈를 다 아침에 붙였나가 봐요. 그거를 또 직접 자기 돈으로 주문해서 이거 주변에 알려야 된다고. 운동하는데도 목사님 막 가지고 가시라고. 그렇게 하시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또 한 분씩 한 분씩 더 오셔서 그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분들이 있으면 더 좋겠죠. 지금만 해도 참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도 똑같이 겪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여러 사람을 겪다가 보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들, 자기의 방식들, 삶의 방식들이 다 있습니다. 뭐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운 대로,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진 대로, 많이 못 배우면 못 배운 대로, 또 안 가지면 안 가진 대로 그 사람이 살아온 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부모로부터 듣고 보고 어릴 때 컸을 거고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았느냐, 또 삶에서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많은 상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뭐 이런 저런 것들이 내 안에 다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저 안에도 들어와서 이것이 내 삶이 고착된 거죠. 이제 그게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했던 것들이 내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다 그렇게 형성되어서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틀린 것들이 많잖아요. 잘못된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 안에. 그래서 고쳐야지. 이건 잘못된 건데 고쳐야지. 뭐 부룩부룩 화내는 성격들이라든지 아니면 막 아무렇게나 우기고 자기가 옳다 하고 이런 거잖아요. 돌아서면 아 이게 아니었는데 그 사람 말이 맞는데 내가 괜히 이런 것들을 내가 안 해야지 하는데 이게 잘 안 고쳐지는 겁니다. 왜? 오랜 삶에서 습관이 성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 이게 고쳐야지 생각은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 순간이 오면 또 똑같이 그대로 그냥 변화 없이 진행되는 게 참 많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 변화한다는 게 바뀐다는 게 이 삶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바뀐다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직분 다 받았는데 정말 나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은 하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라? 이게 아니지. 이런 건 버려야지. 이건 안 해야지. 이건 바꿔야지 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왜요? 내 안에 아직도 내가 살아온 경험, 내 생각들이 굳어진 고착되어 버린 것들이 남아있어서 그렇죠. 이게 다 십자가에 내가 죽고 못 받고 정말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를 닮아가겠다는 게 이게 결단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이걸 보고 회개를 합니다. 정말 반성하고 잘못된 것들은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씻김 받고 변화가 되는 것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이 내 안에 늘 남아있는 거죠.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못 버리고 못 빼고 살아가다 보니까 바꿔야지 해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오늘 이제 2월 26일이니까 7, 8, 9 가면 3월 1일부터는 내가 바꿔야 되겠다. 대부분이 다 그럽니다. 보통 사람들이 내일부터 바꿔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는데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 운동하시는 분들이 아, 저 사람 참 잘하는데 나도 저렇게 배워야지 나 저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로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대로 집에 가서 운동장에 가서 공을 하나 구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말은 매일 내가 6월달 되면 두고 봐라 9월달 되면 두고 봐라 내년에 두고 봐라 하는데 실제로 연습은요 하루도 안 해. 말은 해야지 하는데 실제로 실천은 전혀 안 하고 그 실력이 그대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 내가 이거는 해야 되겠다 이러는 사람 평생 못 바꾸는 겁니다. 그건 그대로 갑니다. 그게 어떻게 바뀌느냐. 바꾸는 사람은 정말 내가 바꿔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십자가 앞에 주님 그죠?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가 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건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정말 끊어내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래서 그 결단을 하고 그 순간을 잘 하나님께 고백드리고 난 뒤에 그 뒤에 견뎌내고 참고 이기고 끝까지 그 유혹을 벗어나려고 싸우고 하면서 하루하루 연습해가는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지. 왜, 뭐 다음에 해야지 언젠가는 내가 될 거다 이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못 버리고 있는 것은 매일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생각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걸 못 내려놓는 이 사순절에는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자는 거예요. 아직도 내 자, 내 생각, 내 많은 것들을 정말 손님 앞에 다 내려놓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한 이 기독교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살아온 것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막 이건 해야 되고 이건 아니고 성경 말씀이 이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융통성 있게 세상이 이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고 저렇게 가야 되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순 저보고 술 먹는 자리에 왜 자주 가느냐 목사가 돼서 막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는 노숙 사역을 해놓으니까 다 거기 뭐 알코올 중독자가 많고 뭐 온갖 그냥 실패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 속을 들어가서 어떻게 하든지 그 마음을 내가 읽어내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나 이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접촉을 당연히 하게 된 거죠. 지금도 뭐 목사님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럼 술 한잔 먹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갑니다. 가서 앉아서 실컷 이야기 들으면서 뭐가 한마디를 어떻게 내가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 또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죠. 직접 그렇게 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접촉을 해야 되니까. 아이 그건 뭐 가서는 안 된다. 아이 그건 선을 그어서 나는 그 목사니까 뭐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여러분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제사상 가라 제사하는데 그렇죠? 사람이 먹어야 된다 이러면 너도 먹으라는 겁니다. 제사 음식을. 대신에 그 사람이 어쩔 사람도 뭐 목사가 되고 뭐 제사 음식을 먹네. 그건 안 되지 하면 그때는 참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다 원하고 어울리기 위해서는 너가 먹는 것에 대해서는 너 부담 갖지 마라. 그건 자유한 거다. 그 음식이지. 그게 뭐 제사 지냈다고 그게 뭐 귀신이 붙어 있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자유하되 남들이. 그래서 저도 조심은 하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속에서 뭘 하기를 원하실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남들이 어떻다 이런 것보다 내가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게 하시고 어떤 말이 나오게 하시고 또 어떤 행동으로 조금이라도 복음의 향기를 내릴 수 있을까? 단순하다 보니까 가는 겁니다. 어디든지. 그래서 저는 좀 자유하다 이러니까 저는 자유하다 생각하는데 남들은 손가락질 하겠죠. 뭘 목사가 되지? 여러분 신앙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 내 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 예수를 모시고 내 그 삶을 향해서 내가 가는데 어떤 자리든지 누구든지 간에 내가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희다그리 놀고 그걸 배우려고 하는 게 그걸 즐기려고 하는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느냐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죠. 내 안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 내 확고한 기준이 판단이 뭐냐를 가지고 어디든지 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도 그렇죠? 이게 들어있으면 어떻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나 하는 겁니다. 안 깨우쳐 주시겠나.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또 그 속에서 보고 들어야 내가 그 다음 그런 상황이 생기면 또 경험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단순해야 된다. 예수 믿는데 복잡하게 생각. 기준이 당신이 뭐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기준이 뭐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는 것 말고는 나는 내가 어떻게 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루어야지 하는 것도 나는 별 소용이 없다. 그런 기준이 확실하면 아 그건 뭐 어디를 부닥쳐도 누구와 만나도 어떤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순간에 내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자리 잡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지? 어떻게 이런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고민은 하지만 죽겠다 살겠다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마음 안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살 수 있지, 이런 은혜들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날 우리 사회 현상을 보면 여러분 참 기이하죠. 이게 정말 우리가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막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남편이 막 돈 때문에 남편 죽여버리고 도망내버리고, 그렇죠? 또 남편은 아내를 뭐 보험 잔뜩 들여놓고, 그죠? 뭐 차로 강물에 빠뜨려버리고, 이게 말도 안 되는, 부부가 그렇게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그죠? 자기 부모의 집, 자기 부모 재산, 또 부모가 내 원하는 거 안 해준다고 그냥 뭐 살해해버리고 하는, 이건 뭐 이웃이 이웃을 해하는 것은, 그죠?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매일 방송에 나오는 거고. 이 도덕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게 지금 피폐했으면, 정말 잘못되어 망가졌으면, 이게 도대체 인간인가 할 정도로, 짐승보다 못하다 할 정도의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기적이고, 내만 잘 살면 되지, 뭐, 내만 편하면 되지, 뭐, 내가 뭐,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하는 이 쾌락주의가, 이기적인 것들이 너무너무 지금 팽배해 갑니다. 도덕적으로 뭔가를 찾거나 이런 것을 하지도 않습니다. 뭐 나이 많은 분들이 젊은이들 잘못하는 걸 보고, 옛날에는 나무랐잖아요 당연히. 그럼 젊은이들이 아유 잘못했다 하고 안 해, 어? 이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뭐 젊은이들한테 화를 입을까 봐 못 본 척하고 지나가야 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기자도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에, 내가 마음 먹기를, 이 말이죠. 1절에 내가 마음 먹기를, 자, 내 인생 내가 즐겁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거.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즐겁게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절에는 내가 매일매일 웃고 희희낙낙하면서 뭐 있나 인생. 재미있고 즐겁게 사는 거지. 그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뭔가 자기가 가진 부모로부터 물려받거나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벌거나, 그래 나는 오직 내 자신이 즐겁고 희희낙낙하고 세상 뭐 있나 내 즐김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좀 모았죠. 이 친구가 아버지 왕으로부터, 이 기자는 지금 솔로몬이니까 돈이 많죠. 자, 인생 뭐 있나 하고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이래도 살아도 되나, 아 이게 안 되는데 이건 어떨까 저떨까 인생 생각은 좀 합니다. 이게 진짜인가 말까, 에이 그래 별거 없다, 술로 술 매일 막 불러, 그죠? 술로 먹으면서 막 인생은 고민하면서도 계속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고민되는 거 뭐 귀찮은 거 다 버리기 위해서 술로 매일 마시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죠? 천하의 인생들 중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진짜를 찾고 정말로 즐겁게 살아도 문제가 없을까. 그래서 점점점 이 사람이 뭐합니까? 사업도 하는 겁니다. 이제 돈이 많으면 된다 이러고 사람이 많으면 된다 이러고 막 불러 모읍니다. 돈도 막 모읍니다. 크게 사업도 했다. 사업을 사절에 크게 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큰 집을 짓고 정원 만들고 연못 만들고, 왜요? 양떼들, 가축들, 말들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못도 만들고 해서 점점 키워가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성공하고, 그래 내 마음대로 고급차 사고, 큰 아파트, 큰 집 사고, 고급집 사고, 뭐 저 집에 막 온통 다 삐까뻔쩍하게 인테리어하고 액세서리 갖다 놓고 이래서 완전 가득 채우는 거죠. 그게 왜?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뭐 내 즐거운 대로 사는 겁니다. 사람이 그쯤 되면 여러분 또 뭐가 생각납니까? 넘어가면 과실, 과모가 온, 지금 이 성경에는 과실수가 집에 막 정원에 엄청 많고 소떼와 양떼도
다른 사람, 모든 사람보다 7절에 보면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종들을 낳아주고 또 어떤 부자보다도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 떼를 소유했다. 엄청 돈 벌었죠. 엄청 부자가 된 거예요. 지금 뭐 이게 자기의 목표였으니까. 매일 즐기고 매일 부자가 됐으니까 할 수 있죠. 자, 이쯤 되면 여러분 뭐 또 밑에 8절에 보면 뭐 금도 은도 온 금고마다 집에 뭐 돈 따발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이제 즐기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쾌락을 즐기는 사람은 그래 이게 이쯤 되면 끝나면 되는데 인생을 생각하고 이게 진짜 이게 뭐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가지는 것은 아 이것도 부족하다. 무희들 노래하는 사람 춤추는 사람들 또 자기하고 육체적으로 쾌락을 즐기는 여자들 잔뜩 불러가지고 그치? 즐기는 만큼 다 즐기는 겁니다. 노래방 가고 가라오케 가고 또 뭐 여자들 불러서 온갖 육체적인 쾌락 즐기고 뭐 가질 거 다 가졌으니까 마음대로 즐기는 겁니다. 9절에 내가 이같이 창성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어서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가졌다 하는 사람 내가 있다 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게 되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었다. 내가 아는 것도 남들보다 훨씬 많이 알고 정말 모자랄 게 없었다 이렇게 하면서 10절에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 내가 고생한 것, 내가 바라던 것, 내 소망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서 저거 이거 오 그 좋네 갖고 싶네 다 가졌다 이 말이야. 내 하고 싶은 거 뭐 쾌락, 그죠? 노래 도우미 춤추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연예인들 다 불러가지고 내가 파티도 열고 잔치도 열고 할 거 다 했다 이 말이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뭐 그래 고급 자동차 집 뭐 뭐 금 액세서리 뭐 전부 다 내가 다 가져봤다 이런 겁니다. 세상에 어떤 왕들보다 가지지 못한 것들을 내가 전부 다 가졌다. 나도 수고했다. 고생. 그 사람이 가만 앉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인생에 정말 나도 노력해서 가진 결과가 이랬다. 이런 여러분 이쯤 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 마음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마음 속에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나. 우리도 그래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눈에 보이는 거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려고 하면 일단 내가 돈을 벌자. 그래서 뭐 써도 써도 남을 만큼 가지고 있으면 인생 끝이다. 그래 그러면 뭐 부러울 거 없다. 남이 뭐 나를 우르르 보겠지. 내가 이제 다 무시해도 내만 즐기면 된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 우리 속에도 이게 있죠. 있겠죠. 그래 복권만 로또만 내라. 그죠? 아니면 뭐 진짜 하늘에 금덩어리가 떨어져라. 아니면 내 이 하는 일만 잘 되라. 요것만 내가 투자해서 잘 되면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되고 나면 이거 인생 내 마음대로다. 마음껏 즐길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죠? 이분이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합니다. 물론 1, 2절에도 해봤는데 그게 별거 아니더라 했지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이동장님이 그 기독교 신문을 항상 갖다 주시는데 아침에 신문을 보고 잠깐 큰 머리 기사만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주에 두 분이 그냥 우리 기독교에 아주 명성이 있는 두 분이 돌아가신 겁니다. 한 분은 김명혁 목사님이라고 저 강변교회 저 구이동에 강변교회에서 오랫동안 하셨던 80올해 한 6세인가인데 나이는 안 봤는데 그리 되는 분인데 이제 일찍 은퇴는 70살이니까 그만두고
개척교회, 작은 교회 다니시면서 설교하고 또 은혜 베풀고 뭐 필요한 거 물품 이런 것 도와주시고 하셨던 그랬던 목사님이 춘천 어느 작은 교회에 설교하러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신문의 기사가. 또 우리 제가 공부했던 그 강나루 구의동이죠. 저기 광장동에 우리 장신대에서 설교학으로 뭐 우리나라에서는 정장복 교수라 이러면 그분은 목사님에서 교수죠. 그분은 우리나라의 설교의 대가였다 이랬습니다. 젊을 때 설교학을 가르치시는데 설교학의 대가다. 책도 많이 나와서. 그리고 정정하셨는데 정정하시고 뭐 그때 뭐 저렇게 어디 총장 뭐 저쪽 뭐 이랬는데 운동하다가 쓰러져서 돌아가셨다. 나이는 81세인가 80세인가 이래.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참 언제 갈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정정하셨는데 뭐 신문에 자주 나시고 원로 모임에 얼굴 보이시고 이러셨던 분이 갑자기 신문에 속에 보니까 어제 그저께 다 돌아가셨다 이래서 참 찹찹하면서도 그래 하루를 잘 살자 이런 생각을 해서 아침에 신문에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깊이 좀 생각하자. 내일 갈지 모르는 인생을 두고 우리는 아 뭐 이렇게 살고 있는 오늘 이 전도서 기자도 기록자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고 진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남이 죽든 말든 남이 뭐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이 인생 쾌락이 어디까지인지 가장 즐거움이 어디까지인지 가장 많이 가지고 가장 높은 자리 가면 어떤 자리인지 내가 다 해봤는데 보니까 꿈을 깨보니까 다시 인생을 돌아보니까 아 이게 헛된 것이더라. 아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깨달았다. 바람을 잡는 것. 여러분 바람이 잡힙니까? 그 안 잡히는 걸 잡으려고 내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내 온 삶을 걸고 거기에 몰두하다가 보니까 참 헛되고 무익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참같이 보람, 그 수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걸 가지기 위해서 경쟁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남을 속이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돌아보니까 참 헛된 것이다. 참 무익한 것들 때문에 내가 인생을 다 보낸 것이 아닌가. 늦게 알았다 이야기하는 거. 너무 늦게 알아버렸다. 여러분 인생이 아까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이 변화된다. 인생이 바뀐다. 다음에 안 되죠. 처절한 자기 반성이 정말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이거는 지금은 안 하고 바뀌고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뭔지를 나는 분명히 체험하면서 겪으면서 살아가야지 하는 것은 시간을 자꾸 미뤄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 세상 거 가지고 쾌락을 즐기고 희희낙낙하고 다 해봐도 헛된 것밖에 한 줌 아무 흙밖에 안 되는 이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친 것이 잘못되었더라. 하나님 앞에 이 사순절에 이런 하나님 도대체 내가 내 신앙에 대한 이 정도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 뭐가 잘못되었는지 잘못된 것도 있다면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반성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하나님 이것 이런 것 가지고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내 삶에 대한 은혜들을 내가 받을 수 없는 거 하나님 이런 문제들입니다 하고 철저하게 처절하게 삶의 승부를 한번 걸면 여러분 한번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주시는 거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 처절하게 승부를 걸어야 되죠. 그래서 내 걸 비워내고 십자가에 다 던져놓고 하나님 것으로 내가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내가 정말 몹쓸 놈이고 정말 인생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금 살게 하시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는구나를 내가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들어야죠, 여러분. 그렇게.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늘 그럽니다. 야,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그렇게 두려움과 괴로움과 모든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고 편안하게 해줄게. 자유하게 해줄게.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왔 거야. 십자가에 달린 거야. 그래서 그 십자가 피로 너를 받아들인 거야. 늘 말씀하십니다. 늘 뭐 성경 내내 창세기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그래서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 쑥 들어오면, 이게 영접이라 그러죠. 쑥 들어오면 새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이 오늘 기자대로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어떻게 해요? 계속 가지려고 하는 거죠. 계속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더 하면서, 인생 뭡니까?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엊그저께 운전하다가 가시다가 가시잖아요. 로마 제국에 여러분, 핍박하고 핍박한 기독교, 예수를 왕이라 하니까, 예수를 유대인들이 전부 자기의 왕으로 모시고 로마를 점령하고 로마를 혁명을 일으켜서 왕으로 모시게 하고, 또 예수는 기적을 막 일으키면서 온 군중들을 몰고 다니니까 죽이려고 핍박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아니다, 저 친구들이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의 삶을 보니까, 저 따르는 사람들 무리를 보니까 정말 사랑하고 정말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더 나누고 더 위하고 더 정말 죽을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하는 저것을 우리가 국교로 하자, 저건 좋은 것이다 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AD 313년에 이걸 받아들이고, 로마가 그 거대했던 로마 황제를 우상으로 하고 신들을 우상으로 했던 그 나라가 맞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자 이래서 국교로 정합니다. 그런데 정했는데 진짜 그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 외에, 그래 이제 국교로 정했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이다 하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다 뭘 가지느냐? 오늘 이 기자들처럼, 그래 수고해서 더 많이 벌고 또 더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더 훨씬 더 높은 자리 가고, 그래 이게 하늘의 축복이다. 이게 하늘에 주시는 평안이고, 이게 하늘에 주시는 기쁨이고, 이걸 다 똑같이 그냥 옛날 신 모시듯이 신이 우리에게 축복 준다는 거지, 그 마음 상태로 그대로 예수를 받아들여가 결국 어떻게 로마가 망해버리는 겁니다. 제대로 한번 받아들이고 제대로 나누고 정말로 제대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했으면 그 그대했던 로마가 무너질 리가 없는데, 똑같이 예수는 국교로 정했는데 세상 마음은 뭐요? 세상을 향했던 겁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 준다. 예수 믿으면 잘,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자식 잘 돼. 똑같은 신앙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변화는 정말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의 삶을 살게 놓으라고,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살게 놓으라고 했던 이 회개가, 이게 결정적으로 없어가지고 완전히 로마가 무너져버려요. 하나님이 그 깃발을, 그 하나님의 깃발을 영국으로 가져가 버려요. 그 영국은 다시 그 노예가 살았던, 그 로마가 싫어서 섬에 가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하고,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이루어보자 하고 건너갔던 사람들이 영국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만들어버리는. 그래도 영국이 시들기 시작하니까 산업혁명하면서 또 똑같이 돈만 많으면 된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쾌락주의로. 이 헛된 줄 모르고 그렇게 가니까 이게 아니다 하고 이 청교도들이, 정말 신실한 분들이 어디로? 미지의 땅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 신대륙을 발견하고 거기서 제일 먼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그 다음 자기 집을 지으면서 하나님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니까 지금 미국이 된 겁니다. 이게 세계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로 비춰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뭐 여러 가지로 예수, 미국 사람들이 데리고 양아들로 데려가고 공부시키고 또 우리 부모가 돈이 많아서 미국하고 인연이 있어서 갔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죠? 물론 선교사들이 왔죠. 연세대 뭐 기타 이화여대 다 선교사들이 지으면서
거기서 공부해온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한국을 제대로 만들어보자,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보자 하고 시작해서 지금 기도하고 새벽 기도가 있는 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무릎 꿇고 맨바닥에서 그 추운 겨울에 무릎 병이 오는 줄도 모르고 기도했던 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촛불을 옮겼죠 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마음들이 다 이 기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자. 아니 뭐 실컷 놀고 즐길 만큼 다 즐겨보자 하고 다 살아간 겁니다. 이게 다 헛된 줄 모르더라. 이게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쑥 들어와 있다는 것. 우리 기독교인들 속에도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실태가 아닌가. 여러분, 예수의 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정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영접하고 주인 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행복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이 가있게 될 수밖에 없다. 헛됐는데, 헛되고 헛되더라. 바람 잡는 것처럼 거기에 우리 마음이 가있어. 예수가 없는 행복, 여러분. 그냥 예수 반, 세상 반 가지고 있는 행복이 진짜 행복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행복은 내가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고 상관없는 행복입니다. 그냥 늘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인데, 그게 없으면 늘 부족하죠. 그 예수가 없는 행복은 여러분, 진짜 행복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세상 것이 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성령 충만해라, 축복받는다, 정말 평안해진다 하지만은 여러분, 이게 십자가 구속 없이는, 십자가에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모든 죄를 안고 욕심을 버리고 그죠? 돌아가신, 용서하신 그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 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축복이 되고 누릴 수 없는 평안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이런 이 사순절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진짜 십자가 은혜가 뭔지, 십자가 그 대속의 그 구속의 그 피, 그게 도대체 뭔지 정말 내가 정말로 깨닫고 그 피로 구속받은 그 은혜를, 그 감사를 내가 한번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한번 찾아보자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이 사순절에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정말로 네가 나를 찾구나. 그죠? 손을 잡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살겠다 안 하시겠습니까? 한 번 더 이 사순절에 우리 자신을 깊이 처절하게, 정말 처절하게 인생의 어떤 것보다 더 고민하면서 여기에 삶을 한번 투자하는, 십자가에 내려놓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혹시 오늘 이 전도서의 기록자처럼 그래 이것만 있으면, 저것 눈에 보이는 저것이 내가 있다면, 또 이것을 가진다면 하는 세상의 욕망들이 함께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 있고 주님만을 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할 때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 자아들, 또 삶의 습관의 찌꺼기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 온전히 주님 찾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그래서 주님께 삶을 맡깁니다. 인생을 맡깁니다. 죽든지 살든지 주님 안에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길도 보여주시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또 모르는 것도 가르쳐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헛되고 헛된 것들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마저도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로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것을 구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마음 가지고 이 결단 가지고 십자가에 나아가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원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열어주시고 도와주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